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와,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곳인지. 오늘 제가 가볼 곳은 바로 하만입니다.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하만의 양약 뚝방길입니다. 이 뚝방길은 올해 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지금도 찾고 있는 곳인데요. 제가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점은 와, 정말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구나.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어마어마한 부지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레국화 그리고 금계국 안개꽃까지 정말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. 완전 여기가 지금 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만을 그렇게 찾아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가보면 정말 양귀비가 넓은 부지에 많이 피어 있고요. 이제 어느 정도 진 쪽도 있어서 이 뚝방 양 사이드에만 양귀비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수레국화와 양귀비가 같이 피어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.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되는 이곳이 와, 정말 약간 봄 자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습니다. 저는 이 뚝방길 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주변에서만 즐겨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뚝방 모든 것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와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.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건 여기가 6월 1일 날 폐장이 됩니다. 나무꽃들을 다 갈아엎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주 주말 이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혹시라도 내가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아 아직까지 못 갔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. 아, 이곳을 하만 뚝방길을 보고 나니까 진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아 늦었네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뚝방길 바로 옆에 굉장히 매력적인 약양 생태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인데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금계국이 메인입니다. 보이시는 이 호수 같은 곳에 삥 둘러서 노란 금계국이 잔뜩 피어 있거든요. 그래서 걸으면 이 노란색이 둘러싸여 있는 이 호수가 굉장히 싱그럽습니다. 또한 이 뚝방길 같이 걸을 수 있는 곳도 양 사이드가 지금 금계국으로 가득 피어 있어갖고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낙동강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서 저는 더욱 좋았고요. 꽃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생태공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. 그곳에 금계국이 한 알은 피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오셔서 금계국이랑 함께 사진 찍는 게 사람 없이 찍을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. 요점 생태공원을 방문하시면 잊지 말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. 이곳에서도 역시 수레국화도 볼 수 있고 작지만 양귀비도 볼 수 있어서 만약에 뚝방길이 못 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생태공원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는 단점이 주말에 오면 제가 볼 때 주차난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만약 뚝방길을 가시든 이 생태공원을 오시든 저는 날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좋다면 무조건 눈 뜨자마자 찾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하만에 와서 이 꽃만 보고 가기에는 뭔가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 마리산 고분군입니다.
마리산 고분군은 말 그대로 고분이 있는 곳인데요. 저는 생각보다 여기가 너무 넓어서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 고분이 뭐 작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능선 따라서 계속 고분들이 있어서 와 여기가 작지 않고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. 여기는 아무래도 고분이 무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나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고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닌다 그런 날에는 무조건 여기를 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와요. 이 초록색이 싱그러워서 구름과 어울리는 조화가 굉장히 좋거든요.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제가 봤는데 결혼 웨딩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. 뭐 어느 정도 언덕을 올라가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제가 찾은 여기에서 그 사진 찍는 포인트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고분들과 왼쪽에 있는 고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고분으로 올라가시면 이 초록색 길이 깔려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 포인트에 딱 쓰셔서 사진을 찍으면 위에 구름도 예쁘게 걸리고 초록색도 굉장히 싱그럽게 나와서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은 이 함안에 지금 일몰 포인트가 괜찮은 데가 있어서 찾아왔는데요. 여기는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입니다. 여기는 원래 함안에서 청보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. 그래서 옆에 보이시죠? 옆에 보이는 청보리들이 그 시즌에 청색의 매력을 굉장히 내뿜고 있는데 지금 오신다면 이제 황금색으로 변한 청보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여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일몰 시간에 와야 이 황금 들녘, 햇빛에 반사되는 보리들의 그 황금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몰이 가장 좋은 포인트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 가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황금색을 담으려면 무조건 역광으로 찍어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지만 실루엣 샷을 노려서 역광 샷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야 그 보리에 반사되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사진 찍을 때 꼭 잊지 마세요. 그냥 찍으면 그냥 하얗게 나와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여기는 주차하는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제가 많이 서치를 해보니까 야구장 옆에 주차하는 게 가장 다들 낫다고 해서 야구장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찾아올 때 함안 야구장으로 검색을 하고 찾아왔습니다. 아쉽게도 일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했지만 여기서 이제 1박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곳에서 일몰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요즘 하도 함안해서 저도 질 수 없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. 왜 함안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와 정말 매력적입니다. 이제 여름 6월이 찾아오는데요. 마지막 봄에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함안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